저는 계속 공연만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어? 아예 했지 마, 하지 마. 그러지 마. 성질 더럽게 생겼잖아, 등깔 봐라. 언제? 오빠, 나는 괜찮아. 네, 응. 자, 음악! 출세요, 갑시다! 용가라, 고마워. 아이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누나가 주는 거니까. 주머니도 너나 딴 데 두지 마. 주머니도 너. 아이고, 어디서 손을 함부로. 이게 손가락 잘못 놀리면 알지. 아이고, 아프겠네. 손 잡으면 맞네. 하나 줄까, 미안하니까. 누가 내가 주기 싫어서 그래. 야, 누가 반응만 줘요. 너 훔치다가 걸렸네. 너는 진짜. 누가? 언니가? 야, 오빠 하나 줘. 오빠가 이거 붙잡고 있었어. 너는 홍보도 시켜. 아, 박수 칠 거 없어. 이거는 짜고 치는 보수도벼. 이분하고 요거하고 둘이 사귀는 사이야. 그래, 박수 안 쳐도 돼. 저 뒤에 가면 도로 다 뺏어가. 둘이 이거 어벌레 머리 박사 이 사이요. 이거는 진짜 짜고 치는 보수. 자꾸 그렇게 죽어서 뒤어서 달라붙지 마. 우리 신라. 이번에는 어르신들 좋아하는 메들리 했으니까 오라버니부터 들어있는 메들리 한번 더 가. 근데 분위기가 좋을 때는 우리 친정 엄마가 그랬어. 하자야, 분위기 좋을 때는 언제나 물건을 들이대라 이러더라고. 지금 물건 들이댈 수 있겠지요? 에? 그 오빠 왜 뭐 감상하냐? 눈을 감았어. 눈이 피곤해요? 아, 듣고 있어. 그래. 그 눈을 떠니까 물건 팔 때는 너 저기 있죠? 아니 그거는 여기 아니요 번지수가 틀렸다. 오빠 그냥 5만원짜리
5만 원짜리 거시나 줄게. 그냥 4만 원 갖고 와. 5만 원짜리만 들어있네 주머니가. 만 원짜리가 없어서. 어? 엄마 돈 안 줘도 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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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마 고맙습니다. 세상에 저런 엄마도 막 옷 옷 에이 저녁에 쪽 빠져버려라. 이 남자들은 엄마 감사드려요. 아우 감사드려요. 예래 쪽 빠져버려라 저녁에 쓰지도 말아봐. 근데 참 우리 엄마는 아까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50대 그 미는 거 있잖아. 왜 그 엄마들이 그 저 서울에 있는 자식 새끼보다 저게 더 친하고 좋아. 저거는 화장실 갈 때 데리고 가도 밤에 자다가 일어나 저거 밀고 가도 뭐라고 말 대꾸도 안 해요. 지팡이도 그러잖아. 지팡이도 서울에 있는 자식한테 아야아야 전화해서 자다가 말고 아들아 엄마 오줌 매렵다 그러면 아 왜 전화해요 자다 말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팡이는 다 들고 가도 말 대꾸도 안 하고 다 따라다니잖아. 근데 엄마가 딱 춤추 이렇게 놀 그러다가 딱 음악이 끝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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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의 힘이 이렇게 좋아요. 제가 쫙 충청남도 금산 추부인데 추부에는 깻잎도 유명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산 온양온천 어쩐지 말을 더럽게 안 듣게 생겼더라고. 충청에 그랬어? 어, 그래요. 나는 충청남도 금산 추부인데 어느 날 제가 깻잎밭을 우연히 동네를 가서 이제 갔는데 음악을 틀어놨어요. 음악을 희한하다고 어른들이 들으려고 음악을 틀어놨나보다. 이제 깻잎 작업하면서 들으려고 그랬나보다 했는데 물어봤어. 안 끄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음악을 틀어놓으면요 그 식물들도 음악을 듣고 빨리빨리 자라고 병충해가 없어지고 싱싱하게 자란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알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이 눈과 귀가 있는데 먹고 그죠? 듣고 보고 다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도 즐거우니까 나오셔가지고 엄마 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 있잖아 백세 인생 있죠? 그거 한번 가자. 응. 사랑아 사랑아 아니가 엄마를 위해서 그럼 네가 만 원 주든가 왠지야. 아니 왜냐면 엄마가 만 원 엄마 만 원어치 놀게 해드려야지. 아까 밥 얼마나 즐거워. 참고로 우리 엄마는 이렇게 그러다니 91세 진짜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에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모두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올려드립니다. 가자 예! 가세!
너무한 거 아니야? 5천 원 내놓고 3만 원어치 넓고 가네. 그래도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니까 나와서 노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오고 싶어도 여기 못 나와서 저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분, 집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요? 암 같은 거 걸려도 괜찮아. 암 같은 거.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이 돼갖고 나서 다 나서. 근데 걸리지 말아야 할 거 뭐? 치매. 걸리지 마셔. 박수만 많이 쳐도 치매에 안 걸린다 그래요. 박수만 많이 치세요. 그런 의미로 박수! 네, 네. 정신을 맑게 해줘. 그리고 엄마들 치매 안 걸리려면 또 있어. 머리에서 항상 머리를 시원해야 돼. 머리가. 머리가 항상 시원해야 돼. 우리 압이라고 그러지. 압. 혈압. 혈압. 압이 올라가면은 열이 나잖아. 열. 그래서 압 올라가지 않게 엄마들 뭐 해줘? 뭐 잡수?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혈압약 잡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압이 올라가지 않게 항상 주의하시고 팔을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 머리를 항상 시원하게 해야 건강의 비결. 뒷목이 땡기지 않게 하는 게. 아셨지요? 아셨지요? 나는 어찌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 개같은 애 시부랄려니 진짜로. 이렇게 똑똑한 애를 왜 남자들은 나를 안 데리고 사나 몰라 하냐. 혼자 사는 지가 지금 오래됐어요. 한 8년도 넘었어요. 내가 어저께 저녁에 거울로 이렇게 보니까 곰팡이가 다 났더라고. 네? 곰팡이 났어요. 아, 혼자 살면 티 많이 나와요? 아, 그것도 이뻐야지 그렇지. 나지 얼굴이 개박그릇같이 생겨. 누가 팁을 죽었어. 괜찮아. 그래서, 이번에. 나 감성 못해.
이번에 우리가 그거 한번 합시다. 낙동강 강판 아버지 급했나봐 일어났네. 근데 일어선 거요? 앉은 거요? 일어섰는 다 일어섰는데 키가 그렇게 작잖아요. 예, 천여백사공 한번 해고. 아이고 이제 앞이 어지러지라고 뭐가 보이는 거 보니까는 이제 불, 아, 노래 할 때 나와. 왜 나왔죠? 불르면 나와. 불르면 오빠. 아이고 만원 쓰고 엄청이 또 까부네. 아, 그래 오빠. 오빠 음악 나오면 나와. 안 그러면 바보 같으잖아. 혼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 괜히 낯설 먹은 것 같으잖아. 잡혔어? 그랬구나. 그래 오빠 이, 들어갔다 나와서 음악 지으면 되나? 가자 천여배 싸고 아시는 분 같이 합시다. 한 몇 분 더 빨리 줘. 뒤에 가서 약 먹을 시간이 됐다는 거거든. 내가 지금 뭐가 자꾸 보이네 여기가.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품바의 달인 누구? 이재준. 그렇지요. 이재준님. 그럼 우리나라 품바계의 아마타 남녀를 통틀어도 이분처럼 재주가 많고 이분처럼 정말로 거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 우리는 거지 같아야 돼요. 품바는 품바 같아야지. 그렇죠? 다양하게 다양한 공연 모델 그죠? 그리고 노래도 구수하게 잘하시고 첫째는 얼굴이 그지같이 생겼어. 얼굴이 이렇게 생겨야 돼. 노래도 그지같아. 이제 우리 왜? 소고기 먹으라고 나왔어. 어느 분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셔. 오늘 한번 달래? 아유 그거 열 번이라도 주지 내가. 이거 남는 거 뭐야 그냥. 예? 어? 야 우리 연습 좀 한번 하자. 제. 예. 예. 예.
네가 먹고 네가 준다고? 꺼지라. 야, 소고기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나는 누가 건드려 준다는 게 중요한데 소고기는 네가 먹어. 먹으면 내가 줄게. 왜? 야, 여자는 못하는 게 나아서 너무 잘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해봤나 그런단 말이야, 분신아. 나는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렇지, 배치, 정청금에 들어있는 메들리 해. 두 개. 요거 하고,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우리 이재주 본반님 나와서 공연 모시겠습니다.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갑시다, 예! 박수 치면서. 해주세요 이번에는. 가자 아이고 지금 오늘이 지금 낮이기는 하긴 한데 낮이기는 해. 근데 자꾸 이상한 별이 보이네요. 진짜 이거 자꾸 별 보이네. 어?
어? 왜 그렇게 오빠를 힘들게 하? 오씨 진짜. 이제. 아니 노래는 들을만 하세요? 아이고, 죽겠다.